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예쁘다. 제가 오늘은요 횡성에서 여행을 즐겨볼 건데요. 오늘의 여행지가 성당이래요. 아니 성당에 가면 뭘 볼 수 있긴 한 건가? 어 잠깐만요. 저건가 봐요. 너무 예쁜데요? 횡성 순례자의 길의 시작점인 풍수원 성당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해 살아 숨쉬는 성지로 불립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많은 이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순례길에 나서곤 하는데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수원 성당을 시작으로 평안한 휴식을 찾는 길, 횡성 순례길을 걸어봅니다. 지난 6월 8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제100차 풍수원 성채 현양대회가 행해지는 날. 저도 그 발길 따라 횡성 풍수원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이 풍수원 성당은 정교화 신부님이 여기 2대 신부님으로 오시면서 1905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1907년에 완공이 된 한국 최초의 그 신자손에서 이루어진 성당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번째로 지어진 성당입니다. 박해를 피해 강원도 산골을 찾은 신자들이 온기를 구우며 생계를 유지하던 횡성서원. 정의로운 새 세상이 오길 바라는 그들의 염원은 성당 건축으로 이어졌는데요.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각각 다른 벽돌색. 당시 벽돌을 굽던 가마터마다 온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쌓인 그런 성당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기한 거는 1910년에 이제 일제 합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6.25를 치렀잖아요. 그 일제 36년이나 6.25 3년을 치르면서도 벽돌 한 장 훼손된 게 없어요. 이들의 신념은 매년 6월이면 열리는 성채 현양 대회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더욱이 올해 100년을 맞은 성채 현양 대회. 뜻깊은 날 전국 각지에서 4,5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성채 현양 대회는 성채께 대한 최고의 공경으로 성채를 모시고 행진 거동이라고 하는데요. 거동을 통해서 성채 신심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산상 성채 강복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에 감사의 미사를 드리는 성채 현양대회. 풍수원 성당의 역사이자 정신입니다. 너희가 당신의 교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여기가 어머니 성당에 성대회가 잘 치러지고 날씨도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잘 치르게 됐지.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되게 봉쇄하러 왔지. 성채 현양대회로 유명한 풍수원. 강원도에서 처음 생긴 성당으로 곳곳에 신앙을 전파해 어머니 성당과도 같은 곳인데요. 궁핍한 살림에도 교우촌을 이루고 꿋꿋이 지금의 자리를 지켜온 모습 역시 마치 우리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저쪽에 보면 초가가 있는데 이 성당 있기 전에 이 초가가 바로 성당으로 쓰이고 1888년 6월 20일 르메르 신부님께서 초대 신부님으로 부임해서 천미사를 드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예.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여기 오면 이렇게 풍경도 아름답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풍수원이라는 말 자체가 물이 풍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산과 물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한국의 역사가 깃들어 있어 많은 이들이 찾고 또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횡성의 풍수원 성당. 때문에 이곳 일대를 유형관광지로 지정해 놓았는데요.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입니다. 턱이 없는 성당 곳곳을 걷다 보면 유물 전시관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성당과 지역의 오랜 역사를 가진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사용했던 한글로 된 성경책과 곡물로 만든 묵주, 옹기로 만든 십자가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려 했던 신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당시 산골에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유물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 교우들이 모여 자력으로 생활한 옛 흔적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농기계와 해산줄에서 농민들의 옛 역사를 엿볼 수 있죠. 풍선송당을 지신 정규화 신부님이 쓰시던 유물이에요. 오늘날 풍선송당을 있게 한 정규화 신부. 신앙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의병들을 숨겨주는 등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해 삶을 다했는데요. 때문에 이런 역사들을 간직한 풍수원성당은 성지순례 장소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성당 초입 이정표가 그 길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꽃들 사이에 가려져 있기는 한데 이게 예. 또 중요한 표식이라면서요. 예, 이게 지금 1801년에 그 신유박해로 인해 가지고 여기 이제 그 신자들이 예, 이 산속에 이제 피난을 와서 머물렀잖아요. 네. 그거 순례길을 고난의 길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고개를 넘어서 금대 공소까지 가는 거를 그 형상화해서 우리가 순례자길 이렇게 가지고 시발점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예, 한번 걸어보시죠. 아, 순례자의 예. 마음으로. 예, 예. 천주교 원주교구에서는 횡성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람과 역사, 그리고 나를 마주하는 순례길 코스를 조성해 놓았는데요. 성지 순례길이 고난의 길이고 또 자기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길인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또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가 이제 그 순례길 마지막 코스고요. 순례자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뜻을 실천한 이 길 위에서 삶의 고난에 대해 돌아보고 성찰하는 동안 어느덧 다다르게 되는 금대공소. 작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나를 마주할 수 있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아니 해설사님이 여기 서원면 면장님도 하셨었어요? 예. 아~ 예 2000년도에 여기 와서 한 3년 했습니다. 서원면이랑 인연이 깊으시네요. 아, 깊으나마나 제2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를 그 많이 알고 또 그분들도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지금도 아주 끈끈한 연을 맺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 생각이 또 이렇게 나니까 새롭네요. 공소를 찾는 순례자들을 위해 꽃으로 인사를 건네는 주민들. 교회 공동체를 넘어 마을을 사랑하는 협동심으로 똘똘 뭉친 곳인데요. 협동심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잘 뭉치고. 그도 그럴 것이 천주교 원주교구는 1970년대 변변한 진료 한번 받기 힘들었던 농민들을 위해 진료소를 세우고 간호사를 파견했는데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사회 정의의 시작이라는 지학순 주교의 뜻을 받아 사랑과 헌신을 베풀었죠. 그렇게 지역과 마을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행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져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낸 순례길. 여러분도 사랑과 역사, 자연이 스며있는 횡성 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저희는 펫토터 학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 반려견을 데리고 오기도 해서 강아지가 많아요. 기다려. 옳지.
지금 제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데요. 토랑이, 콩이, 레스 세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 때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학생 때의 시절을 다 같이 보낸 아이들이거든요. 같이 의지하면서 살 수 있어서 친구랑 똑같이 소중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할 때 이제 강아지의 사실 외모를 많이 보시는 편이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환경과 그리고 강아지 습성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더콜리는 생각보다 활동량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보더콜리를 키우려고 하는 가정이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원룸이면 그 강아지는 결국에 상황에 맞지 않아서 파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케어를 하거나 할 때 그 환경이 그 강아지에게 맞는지를 먼저 첫 번째로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맛있겠지? 나르는 원발을 캐치하는 독스포츠고요. 그 외에도 어질리티라든가 플라이볼이라든가 많은 사람과 반려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스포츠가 많이 있습니다. 위그를 코밍을 잘 하셔가지고 각 피부 부위들마다 털을 볼륨을 세운 상태에서 컨커트 가슴이랑 다리 구분이 잘 안 가서 구분을 잘 깨끗하게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셀프 미용은 기본적으로 위생 미용 위주로 해주는데 이제 생식기 털 밀어주거나 발 밑에 패드 털을 밀어주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발 미용은 그리고 발 밑에 여기 받쳐서 안쪽 위주로 패드를 밀어주시면 되거든요. 이 항문을 잘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피부 자체가 되게 연해서 바짝 깎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정리된 느낌만 표현해주시면 돼서 이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약간만. 마른 눈곱을 가진 친구들은 솜을 물에 충분히 접셔준 다음에 눈곱을 충분히 불려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수액이 들어갈 때 가끔씩 너무 꽉 잡아놓으면 여기가 붓는 애들이 있고 여기가 부을 수도 있거든? 그다음에 수액 자체가 셀 수도 있어. 그러면 피하로 보통은 해서 여기가 다 부어버려. 그러면 그거 확인하려고 하면 사실 코반이 어려워. 추천하고 싶은 건 1년에 한 번 필요한 그런 예방접종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심장사상충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심장사상충은 이제 제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이거나 바르는 약을 사용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접종을 하더라도 이제 1년에 한 번은 피검사를 통해서 심장사상충 감염이 되어 있진 않은지 검사가 꼭 필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예방은 쉽지만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심장사상충 예방을 저는 꼭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젤을 묻혀주고요. 강아지가 놀라지 않게끔 밑에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지금 맥박 소리가 들리지? 내가 압력을 서서히 제거하면 그때가 우리 렌의 수축기 압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매일마다 강아지를 이렇게 쓰다듬는다든지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아이가 먹는 밥의 양이라든지 오줌의 양들 혹은 만졌을 때 피부에 뭐가 났다든지 아기가 활력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뭐 예쁜 옷을 입히고 좋은 곳에 가고 이런 곳도 많지만 실제로 강아지의 습성을 알고 그 강아지에 맞게끔 케어를 하시고 길러주시는 게 아마 이 친구들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믹스견스부터 뭐 골든 레트리버, 시바 뭐 모든 견종에 뭐 문제가 되는 개들도 들어오고 또 교정도 좀 봐달라 하는 개들도 있고 또 뭐 집에서는 다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흔한 말로 꼴통들의 집합소입니다. 여기는 플랫! 플랫! 앗! 넷! 옳지. 따라 앞에 나갈 때는 반대로 돌아가시고
네, 문 닫으시고 다시 앉아. 굳이 얼굴 쳐다볼 필요 없어요, 가정견들. 또 다시 왼쪽으로. 왼쪽. 네, 또 걸어가세요. 속보. 네, 다시 천천히. 요새 지쳤을 때는 앉아 시키시고, 앉아. 앉아. 항상 우두머리가 되셔야 돼.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너무 땡겨가지고 문제가 됐고, 타인의 개를 보고 그랬고, 처음에는 저를 보고도 물라고 그랬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높은 개들이 그럴 수도 있고, 경계 본능이 높은 개들도 그럴 수 있고, 또 보호자들이 가행 보호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행인해 볼게요. 네, 이쪽으로 유도하시고, 자, 땡기시고 살짝 컨트롤 하세요. 자, 다시 가보세요. 또 사람들 사이에 한번 지나가시고, 네, 지나가시고 이쪽으로 다시 지나가시고, 네, 자연스럽게. 오케이, 그렇죠. 오빠, 좋아요. 옳지. 그렇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면 데미지가 없어요. 항상 오른손은 나한테서 먹이가 나오고. 오케이. 옳지. 지금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게 보면 달려들고 산책할 때도 이제 항상 자기가 리더처럼 앞서 나가는 게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제 옆에서 걷고 있어요. 원래 입마개도 1초도 못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포상 위주로 교육하다 보니까 지금은 입마개도 이제 자기가 먼저 입 갖다 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다려. 사내 기다려. 사회화 교육에서 기다려가 정말 중요합니다. 개의 참을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참지 못하고 공격하고 짖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기다려 교육을 많이 시키면서 이런 짖음이나 공격성을 차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내 기다려. 반려견이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산책을 했을 때 반려견이 앞으로 칭기해 나가는 것을 보호자분께서 줄을 이렇게 두 손으로, 힘이 약하신 분 여성분들도 두 손으로 약간만 탁 쳐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개가 섰을 때 방향을 틀어서 반대로 끌고 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개가 리드를 당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뇌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얘가 여기 와가지고 일단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런 거를 많이 했고요. 주인은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봐서 우리가 뭐를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많이 키웠어요. 여기 와서 이제 실장님하고 훈련사님들이 잘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니까 성격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치? 놀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소파 문다든지 아니면 바지가랭이나 이런 데 무는 거, 이런 거는 에너지 소비를 시켜주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 20분 정도씩만 시켜줘도 에너지 소비가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조금 신중을 기해가지고 전문 브리더들한테 의뢰도 받고 입양 전에, 입양하기 전에 좀 견종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시고 그 분양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미없어, 재미없어. 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올여름은 더욱더 또 이른 여름이라고 하잖아요. 이맘때쯤이면 운동해야죠. 그런데 모든 운동은 재미가 없어요. 그럼 어떤 성취감도 느끼지 못할 뿐더러 뭔가 즐거우면서 재미난 운동 없을까요? 지루하고 뻔한 운동은 이제 그만.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운동을 원하십니까?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만드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운동, 지금 만나봅니다.
뭐야? 이걸 배운다고?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실내 클라이밍장. 클라이밍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이제 클라이밍은 보통 리드, 볼더링, 스피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으로 나뉘고요. 네. 그중에서도 저희는 볼더링이라는 종목 위주로 꾸며진 암장인데, 이제 볼더링은 한 4m에서 5m 정도 되는 벽을 맨몸으로 오르는 종목을 말합니다. 암벽 등반하는 거 그렇죠.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차이라든지 실내 클라이밍의 뭐 장점 같은 게 있습니까? 야외로 나가면 날씨나 습도나 뭐 온도 이런 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도 밖에서만은 할 수 없으니까 실내에서도 좀 트레이닝도 하고 그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이런 실내 암장이 생겼고요. 그러면 선생님 믿고 한번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네. 예. 화이팅! 화이팅! 숙련된 강사의 시범. 거침없이 가볍게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당신은 마치 스파이더우먼. 부럽다 부러워. 그나저나 쭉 제가 둘러보니까 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모든 스포츠에는 부상의 위험이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네. 그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규칙이랑 낙법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부상의 위험을 줄여주는 착지와 낙법을 배우고 색깔 스티커로 볼더링 난이도를 확인합니다. 이제 여기 1단계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네. 흰 색깔 홀드 보이시죠? 네. 흰 색깔만 잡고 가시면 되고 위에 테이프 붙어있는 흰색 돌까지 가보시면 됩니다. 하실 때 출발 홀드에 손 하나씩 잡으시고요. 흰색만 사용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자세 좋죠? 별거 아니네요, 선생님. 그럼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질이 좀 있었습니까? 아, 좀 나쁘지 않았다. 아, 제가 월담을 좀 했거든요, 옛날에. 작년에. 아, 도움이 되네. 몸이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네. 바로 다음 단계로 가죠, 선생님.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황 색깔 테이프 2단계 문제고요. 네. 파란 색깔만 쓰고 가시면 됩니다. 음흠. 저기까지 가셔야 돼요. 클라이밍은 다양한 부위 근육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으로 체력, 근력, 유연성을 강화시키며 벽면을 오르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도전해 보니까 야 이거 짜릿함이 있네.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 성취감이 있네요. 클라이밍 매력에 빠진 사람들 멋있죠? 배우시고 난 뒤에 이 매력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재미도 갖추고 있고 약간 운동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전신 운동이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함께 하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재미 붙이고 할 수 있는. 네. 온몸에 쫙 힘이 들어가는 게, 야 이거 그냥 몸매 가꾸는 데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엄청 탄탄한 몸매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네. 최고예요. 지레 겁먹고 그 클라이밍에 대해서 예, 좀 망설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처럼. 네. 예,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고민은 재미를 늦출 뿐입니다. 올여름 재밌게 클라이밍에 도전해보세요. 자, 여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정말 정말 최고의 운동이란 바로 서핑 아니겠습니까? 서핑 맛집, 서핑의 성지 다대포에 도착했습니다. 서핑하기 좋은 바다 다대포입니다. 이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무리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제가 서핑을 배우려고 지금 다대포에 왔는데요. 네. 예. 서핑하기에 다대포가 그렇게 좋은 환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예, 맞아요. 예. 어떤 이유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레저 구역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해변에 비해서 한 1km 정도의 레저 구역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안전하게 이제 배울 수 있고 여유롭게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장점으로는 수심이 다른 해변에 비해서 많이 얕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아니면 물을 무서워하시는 초심자분들이 배우시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대포는 마지막으로 다대포니아라고 불릴 정도로 그 우리나라에서 파도가 좋기로 아주 유명해요. 핫한 서핑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서핑입니까? 아, 이 다대포에서는 아름다운 선셋을 함께 감상하실 수 있는 이제 선셋 서핑이라는 걸 하실 수 있어요. 높고 긴 파도와 노을이 있는 서핑 명소 다대포에서 즐기는 선셋 서핑이라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서핑을 즐길 시간. 이제 패들링, 그 다음 푸시업, 테이크오프를 할 거예요. 네. 자, 테이크오프가 이제 일어서는 동작을 말해요. 그리고 패들링은 우리가 보드를 움직이기 위해서 네. 이제 노를 젓는 행동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푸시업은 그 테이크오프로 넘어가는 준비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밖으로 뻗는 게 아니라 이제 몸 안쪽으로 뻗어주시고 네. 업 하면 그대로 쭉 펴주시면 돼요. 오른발을 이제 어깨 넓이를 끌고 오시면 돼요. 테이크오프 하나 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중심을 잘 잡고 둘 하면서 천천히 일어나시면 돼요. 노 접기, 보드 위에 올라앉기, 일어서기. 이렇게 기본 동작 숙지하고 예,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가자! 야! 자, 이제는 노를 품은 바다에 몸을 맡길 시간. 쉽게 보이지만 현실은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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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빠지고. 제 인생이 서핑이네요, 서핑. 하지만 시원하고 즐거우면 성공! 우후! 어설프 성공은 했어요. 아 예. 어설프 성공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 예. 예, 잘 이뤘습니다. 아 그런데 이 풍랑 자체가 경관이 끝내줍니다. 예. 아, 네. 아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도 오늘 처음이었지만 잠깐 일어나는 거 하루면 예, 되네요. 예, 충분히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핑 많은 예. 분들에게 좀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여러분 더위를 날리기 위해서 다대포 한번 서핑하러 놀러 오세요. 자, 시원한 운동을 원하십니까? 예, 그리고 좀 재미있는 운동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 당장 실내 클라이밍과 그리고 선셋 서핑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후후! 다가오는 여름 어떤 운동을 할지 고민 많으시죠? 재미와 건강을 동시에 잡은 이색 운동 어떠신가요? 여름이 찾아온 도심의 정원. 청량한 물줄기 속에 더위를 피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싱그럽습니다. 이 여름 또 어떤 즐거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원 알림이 송유라입니다. 이 싱그러운 계절 여름의 순천은 정원박람회장 외에도 보고 즐길 거리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오늘은 순천의 다채로운 매력을 함께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자연이 살아있는 도시엔 싱그러운 자연을 나의 삶과 가까이 들여오는 재미가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엔 문화의 정원이 활짝 열렸으니 순천의 여름은 다채로운 색깔로 우리를 반겨줍니다. 순천 구석구석의 숨은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 고즈넉한 마을에 조성된 개방정원 투어로 시작해볼까요? 여기 집이 되게 예쁘다. 여긴 것 같은데? 한골 야생화 정원? 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볼 것도 없는데 왔어요. 와, 너무 멋진데. 여기까지 와지라고 고생했네, 더운디. 예. 예, 그렇게. 뭐 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아이, 풀 뽑느라고 맨날 뽑아도 나와. 요 봐요. 맨날 뽑아도 풀이 나와. 순천 개방 정원이라고 해서 왔는데. 예. 어머니가 직접 가꾸시는 거예요? 그러지. 내 손으로 아무도 건들 사람이 없어. 200평이 넘어. 여기가. 아, 그러지. 이제 옆에도 쬐까는 정원 있잖아. 네. 그게 물 주면 2시간 반, 3시간 걸려. 고즈넉한 한옥과 어우러지는 단아한 정원은 신귀심 정원주가 10여 년 동안 갖고 온 공간입니다. 어려서부터 유독 꽃을 좋아했다는 정원주는 마당이 있는 집에 이사 온 뒤부터 정원을 가꾸는 일에 온갖 정성을 기울였는데요. 항아리를 모아서 예스런 정취를 입혔고 귀한 야생화들을 수소문에 하나둘 심어왔죠. 꽃박사 할머니의 정원엔 100여 종의 야생화가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여기
허브간디. 어, 이거 만지면은 냄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요건 허브간디, 요건 라벤더 이름이. 오. 라벤더고. 라벤더, 라벤더 향 너무 좋아. 요건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그 진짜 백이 우리나라 건데 요건 새우는 아니고 저건 자라니야. 잎사귀 시대먼 건 자라니고 시대먼 건 자라니고 요건 새우난. 새우난? 예. 요건 새우같이 잎사귀 생긴 꽃이 피어. 요것은 이름이 뭐냐 하면 불로초도 되고 안 죽고 잘 산다 해서 불로초. 이게? 예. 그런데 겨울에 딱 죽었다 봄에 또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를 해. 그럼 이건 몇 년 동안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시내에서 이사 온 지가 10년이거든. 네. 그러니까 한 15년 막 되지 뭐. 그러면은 이 불로초가 지금 이 식물이 10년 넘은 거예요? 한번 집어넣으면 지가 뻔치고 지가 죽었다가 또 봄에 다시 나오고 그래. 와. 싹 죽어버려. 그럼 이거 이렇게 따가지고 좀 먹고 이러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이, 그거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관상용이에요, 관상용. 관상용, 알겠습니다. 사랑을 줘야 돼. 쥐인 발대죽 소리 듣고, 네. 나락도, 보리도, 채소도 큰다고, 꽃도 내가 다니면서 감싸고, 이렇게 보고, 물 주고, 진드물 있으면 약하고, 그래야만 야들이 말하자면, 커. 우리 엄마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지. 꼭 애기 키워야 돼, 키워야 돼. 꽃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됐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함께 나가 밥은 한 끼 굶어도 꽃은 없으면 못 살아. 진짜. 저 그거 알겠어. 향긋한 나무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일상 속으로 들여오는 것도 행복하겠죠. 순천 목재문화지원센터에서 체험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약간 나무 향 같은 것들이 기분이 확 좋아지는데 이 목재 문화 지원센터 어떤 곳이에요? 우리 시민들 또 어린이들이 쉽게 와서 이렇게 목재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생활 용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험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막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숲과 나무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일상은 더 풍요로워지는 법. 잘 키워낸 나무는 자원이 되고 선물이 됩니다. 순천 백이산이 키워낸 향긋한 편백으로 만드는 도마. 주방의 품격이 올라가겠죠. 이 편백나무 하면은 사실 뭐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뭐가 제일 도마로 쓰기에 좋아요? 어떤 점이? 일단 항균 작용하고 향이 좋으니까. 네. 그리고 약간 나무가 무른 편이라서 네. 손목 안 좋으신 분들이 좋아하시죠. 사실 이 도마 모양은 좀 갖추어져서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많이 아직 거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샌딩을 해서 부드럽게 다듬어 주고 난 다음에 해야지 도마로서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애 첫 도마 제작에 나선 우리의 정원 알림이 결연한 의지로 편백 도마에 예술혼을 불어넣어 보는데요. 잘 되고 있는 거죠? 다른 작업인가요, 이거랑? 같은 샌딩 작업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작업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저건 수작업, 이거는 전농 샌딩기. 날개를 얻었으니 이제 훨훨 날아볼까요? 구석구석 샌딩 작업을 해주면 나무 표면이 부드럽게 정리되면서 편백 도마가 완성되고요. 여기에 글씨를 한 땀 한 땀 새겨 넣으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편백나무로 만든 도마를 제 손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기념품으로 제가 가져도 괜찮겠죠? 감독님, 저 가져올게요. 이번엔 순천 문화예술의 중심지 문화의 거리로 가볼까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문화의 거리에선 정원박람회 연계 행사인 놀란 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순천 역사 투어와 문화 체험, 영화 상영, 지역 상인들의 프리마켓까지 그야말로 다채로운 문화의 정원이 열립니다. 거리 곳곳에선 활기찬 공연도 펼쳐지는데요. 재기발랄한 친구들은 순천 청소년 극단, 지피지기 단원들. 폭발적인 에너지와 수준급 춤 실력 덕분에 제대로 시선 집중. 공연하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이들도 행복한 거리 공연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와 대박! 공연 이거 진짜 어떤 공연이에요 이거? 여기 저희 노래에 맞춰서 춤추면서 관객들이랑 함께 노는 퍼포먼스예요. 반응 보니까 어때요? 아 행복합니다. 진짜 어떨 때 제일 행복해요? 아 사람들은 웃길 때 너무 행복합니다. 꿈이 뭐예요 친구? 저요? 아 저희는 배우를 꿈꾸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꿈을 키워가는 곳입니다. 오 나중에 대배우가 될 친구들? 네! 네! 미리 사인 받아놔야겠네 저희가. 아 감사하죠. 아 영광입니다. 젊음의 에너지를 가득 받고 장안 창작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이곳엔 특별한 공연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곳 지금 장안 창작마당에서는 바깥에 있는 활기찬 공연과는 뭔가 좀 다른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공연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장안 재즈 살롱이라고요. 네. 재즈 공연을 저희가 기획해서 연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지역에서 사실 재즈 공연 보기 쉽지 않거든요. 네네. 처음에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재즈 연주 문화가 지방에는 자주 없으니까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순천 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장창작마당에서 관광객들과 또 순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좀 재즈 공연을 전문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기획을 해봐서 그 연주를 들려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네. 기획을 하고 지금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마다 재즈 클럽으로 탈바꿈하는 장안 창작마당. 전문 재즈 연주자들이 선보이는 감각적인 연주와 재즈 보컬의 감미로운 선율이 어우러지는 선물 같은 시간이 펼쳐집니다. 귀에 익숙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재즈 연주는 재즈 마니아뿐만 아니라 누구든 재즈를 즐기고 그 매력에 빠져들 수 있는 대중적인 공연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따뜻한 도시 순천. 순천이 품고 있는 긍정의 에너지를 받아안는다면 삶은 더 풍요로워지겠죠. 다채로운 문화의 도시 순천으로 놀러오세요. 지나다가 밖에서 밥 먹는 사람들 보면 괜히 나도 합석하고 싶어지는 요즘 밖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 찾아가 볼까? 정갈한 한옥집인 줄 알았더니 밖은 아예 다른 분위기잖아. 저희는 야외 포차 감성을 살린 바베큐 치킨이 맛있는 가게입니다. 이런 통닭은 어릴 때 아빠가 많이 사다 줬는데 제가 원래 치킨을 일주일에 7번 먹을 정도로 치킨을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해야 손님들한테도 창피하지 않고 자신 있을 것 같아서 치킨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국내산 당일 도축된 닭만 사용을 하고요. 또 특별하게 저희만의 비법으로 염지를 하고 또 굽는 시간과 불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서 섬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70호 닭을 사용하는데요. 이것보다 작으면 양이 부족하고 더 크면 굽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저희는 70호 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킨에 골뱅이? 이런 조합은 처음인걸? 저는 치킨을 먹을 때 다 먹고 나면 느끼해서 새콤한 안주나 시원한 안주를 찾는데요. 그래서 골뱅이 무침이랑 같이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와, 벌써 다 익었잖아. 노릇하니 맛있겠다. 저는 골뱅이 무침이 가벼운 안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치킨을 먹으면 배가 부른데 소면까지 있으면 너무 배불러서 남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면을 빼고 골뱅이를 더 넣자 이렇게 해서 소면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날이 좋아서 거의 모든 손님들이 야외에 앉으시는데 조용하고 편하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옥도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느끼할 줄 알았는데 기름 쫙 빠져서 담백하네.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기호에 따라서 소금이나 양념에 찍어 드셔도 맛있고 같이 나오는 골뱅이 무침에 드셔도 맛있습니다. 새콤하니 치킨이랑도 잘 어울린다. 밖에서 먹으니까 마치 대학 축제에 온 것 같아.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지금 날씨에 놀러오기 딱 좋겠네. 정말 노력 많이 하고 또 준비했으니까 오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다양한 분위기도 많이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게는 연탄 불고기와 김치찌개, 여름 별미 콩국수로 주 메뉴로 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처음에 가게 컨셉했을 때 아이들 위주, 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게, 그래서 좀 가족끼리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가게 컨셉으로 해서 손님들 만족하고 갑니다. 밖에서 다 같이 스포츠 경기 보면서 응원하면 진짜 재밌겠다. 저희들이 그 스크린은 처음에 이제 손님들이 야외에서 그 음식을 드는데 그래도 그 영상이나 우리의 영화나 이런 거 볼 수 있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겠다 해서 스크린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 우황생제 친환경 돼지 농가하고 통해서 도축한 돼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등과 암돼지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장 베이스를 해서 과일하고 저희들이 주 메뉴를 넣어서 소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숙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기의 질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숙성 오래 하면 좀 딱딱해진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틀만 숙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제 불이 100도면 100도, 200도, 200도 그 온도에서 고기를 굽기 때문에 일정하게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고기를 익혀서 주니까 편하다. 반찬도 다양하니 정말 푸짐하네. 연탄구이라 불맛 제대로인데 여름엔 상추보다 열무쌈이지. 이런 게 바로 여름의 맛 아니겠어? 저희가 김치찌개에 들어간 김치도 저희들이 한 200포기를 담아서 현재 그 김치찌개를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찌개에 들어간 육수가 사골,
뭐 저희들이 해산물과 같이 육수를 만들어서 김치찌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한 육수에 직접 담근 김치까지. 콩물은 저희들이 이제 국산 콩을 사용하고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불렸다가 콩을 삶아서 저희들이 이제 맥돌에 갈아서 지금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콩을 갈아 만든 콩물이라니 여름 별미로 최고야. 여기에서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가족들이 더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만들고 싶습니다.